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유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인츠 하트만 적응으로의 전환. 그러한 청사진을 설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은 후에 자아 심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하인츠 하트만이다. 안나 프로이트처럼 하트만은 프로이트가 유아적 목적과 소망들을 추적하면서 발굴해냈던 검증되지 않은 정신적 구조물들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하트만은 안나와는 달리 자기 손으로 다룬 그 고대의 창 끝에서 묻어나는 전투의 이미지와 방어 전략에 매혹되지는 않았다. 대신 하트만은 그 투쟁의 의미들을 넘어서 발굴물들이 지닌 보다 광범위한 기술적인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의미를 숙고했다. 어떻게 해서 그 창끝은 교묘하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금속 혼합물인가? 그것을 만드는 데 누가 가담했는가? 그들은 어떤 또 다른 능력을 지녔을까? 그들은 동전도 만들었을까? 그 공동체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능했을까? 한 나라의 전쟁만을 연구해서는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하트만은 단순히 초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신분석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학 내에서 정상적인 발달의 핵심적인 과정과 추론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선 보시면 안나 프로이드가 어떤 면 자아 심리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본격적인 어떤 자아 심리학의 발달에 하인츠 하트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인츠 하트만은 원래 비엔나에 있던 분인데 2차 대전이 발발할 그 무렵들 유럽의 정세가 아주 불안할 때 미국으로 건너온 자아 심리학자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인츠 하트만이고 그의 동료 중에 크리스라는 분 그리고 로웬슈타인 이세 분은 어떠면 거의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 심리학을 아주 크게 발달시키신 분인데 어떤 면 자아 심리학이 일반 심리학으로 발달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요. 안나 프로이드는 방어 이론을 아주 잘 발달시켰죠. 그런데 이 방어 이론 자체는 아버지 프로이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 개념들을 좀더 심화시켜서 자아 심리학이 발달하는 데 아주 큰 초석이 됐는데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이런 너무 이런 책자를 발간한 게 1936년인데 하트만의 저서도 아주 1939년에 독일어로 출간됐는데 이게 영어권으로 출간된 것은 굉장히 후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논문은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에요. 그게 이게 큰 책은 아닌데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정신분석학 쪽의 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정신분석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집대성한 어떤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 책을 소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하트만은 정신분석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 단순하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었다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넓은 인문학의 여러 분야의 이론들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정신분석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욕망이 지나치게 발현되는 경우에 사회하고 부딪히고 현실적으로 그 욕망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억제하는 이런 방어 기능. 그래서 욕망과 욕망에 대한 억제라는 이런 좁은 틀 안에서 보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마음의 기구가 어떻게 발달된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거를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가? 이거 자체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리고 그 가진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하나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의 정신분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신병리적인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발달 전반에 대한 어떤 넓은 이론을 이분이 개창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프로이드도 시그먼드 프로이드 스스로도 정신분석의 일상 삶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병리 뭐 이런 책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거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행동들 속에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안에 우리 심리적인 현상이 특히 우리의 역동이나 역동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정신병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게 깊은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이 하트만의 공헌이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거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거라고 썼을 때 그게 어떤 때는 과거에는 초기에는 퍼슨이라는 의미, 셀프라는 의미, 컨셔스니스라는 의미, 의식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 무의식 아주 초기에는 이거라는 개념을 문헌에 썼을 때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이걸 컨셔스니스하고 동일하게 썼다. 의식이란. 그리고 의식은 뭐냐면 하나의 감각 기관으로 센스 오건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스 오건 중에 컨셔스니스가 있는데 컨셔스니스를 다른 말로 이거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많은 용어들 퍼슨이라는 용어, 셀프라는 용어.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나누기 이전에 통합적인 개념을 가진 셀프나 퍼슨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융 같은 분은 소울이라는 개념을 쓰기를 좋아하죠. 모두가 소울, 셀프, 퍼슨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이거라는 개념이 많이 쓰인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1923년에 이거, 이두, 슈퍼 이거라는 개념이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또 이거라는 게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프로이드가 본게 아니고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한편에서는 본능 이론을 발달시켰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을 일관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발달시켜 왔다는 그 초기의 본능 이론 속에 그 1910년대 이고 인스팅트라는 말을 쓴 이고 인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인스팅트로 그 초기의 이론 속에는 이 본능 이론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끊임없이 발전되어오면서 프로이트 자체가 다양한 개념을 썼다가 버리고 또 다른 개념을 가져오고 다시 원래 썼던 개념을 또 가져왔어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이렇게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이트의 문헌을 읽을 때그 칸텍스트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부한 다른 것들과 조화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는 어떤 개념, 이거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써서 과거의 초기의 이론 속에서는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셀프 프리서베이션 인스팅트라고 자기 보존 본능과 성적 본능을 처음에 대비시켰는데 중간에는 또이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이고 인스팅트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고 인스팅트라는 개념 자체는 나중에 버리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고 드라이브라는 개념 또 어떤 플레저 이고라는 개념과 리얼리티 이고라는 개념을 쓰기도 해요. 이고 자체가 플레저 프린시플을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 만족을 얻는 이런 이고를 플레저 이고라고 그러고 리얼리티 프린시플에 따라서 사고하는 이고를 리얼리티 이고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고라는 개념이 1923년에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논문으로 집대성되기 이전에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으로서의 이고라는 건 1923년에 발달했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개념으로 가기 위한 여러 다양한 이론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능 이론과 이고 이론이 어떻게 보면 교직돼 있죠. 우리가 본능 이론 그러니까 인스팅트 띠어리 쪽에서만 보는데 사실은 이고에 대한 이론도 한쪽에서 계속 발달해 오면서 역동 이론 드라이브 띠어리와 이고 띠어리가 함께 발전해 오다가 1923년에 그게 집대성됐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이고의 개념은 프로이트에게서는 끊임없이 또 새로 발전하는 개념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 하인스 하르트만이 프로이트가 이룬 여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드 중심의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이고라는 새로운 마음의 기구라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 기구 이건 대리자라고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신 마음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을 세계의 구조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럼 이고를 독립된 어떤 마음의 한 대리자나 마음의 한 기구로 그 자체의 발달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방어라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댑테이션,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데 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 그래서 방어적인 개념을 넘어서 어댑테이션, 적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고 자체가 이드로부터 온 것인가? 이고 자체는 독립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인가? 해서 컴플리트 프리 에어리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우리 마음 안에 갈등과 상관없는 영역이 있다. 그럼 갈등이라는 말은 결국은 역동으로부터 오는 건데 역동이 있으면 그 역동과 반대되는 포스, 엔티 포스가 있게 되는데 억압하는 어떤 힘과 어떤 소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어떤 힘들 이게 부딪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론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갈등을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타협성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여러 정신 활동이 생겨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갈등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지하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쪽으로 이론이 발달하면 이 역동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다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겨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